제2장 횃불 언약과 4대 1. 횃불 언약의 내용과 확증. 1. 횃불 언약의 내용. 창세기 15장은 구약 성경에서 구속사적으로 매우 기념비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횃불 언약 이전의 구속사는 장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형성하기 위한 경건한 자손 한 사람을 찾는 과정이었고, 횃불 언약 이후의 구속사는 그 한 사람의 경건한 자손이 한 민족을 형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과 한 가정을 통해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제 한 민족을 통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대, 전환되는 역사가 바로 횃불 언약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 믿음의 조상을 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횃불 언약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이상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첫 말씀은 이후에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었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라고 하심은 창세기 14장에서 치러진 큰 전쟁 후에 아브라함이 동방의 연합군들로부터 공격받을 것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심은 아브라함이 친자식이 없으므로 극도의 낙심에 잠겨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횃불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과 그들이 거할 안전한 처소인 가나안 땅에 관하여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 속의 공포와 낙심을 없애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을 약속하신 적이 있지만 낙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횃불 언약을 통해 확실하게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전반부에서는 후손에 관한 약속을 말씀하고 있고 창세기 15장 후반부에서는 땅에 관한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손에 관한 약속은 아브라함이 믿어 하나님께 의인으로 여김을 받음으로 이루어졌고 땅에 관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제물들의 희생과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언약 체결식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1. 자손에 관한 약속. 횃불 언약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담당할 경건한 자손의 선택과 번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에서는 하나님의 자손에 대하여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4, 5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아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건설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온전히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 이 같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산에서 율법보다 훨씬 앞선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참다운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 땅에 관한 약속. 횃불 언약에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담당할 경건한 자손에게 주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창세기 15장 13절에서 21절의 핵심 내용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 계기되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다가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횃불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계기되어 괴롭힘을 받다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장사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 것이 4대 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넷째,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이르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2. 횃불 언약의 확증. 하나님께서는 횃불 언약의 내용을 알려주신 다음에 그것을 연기나는 풀무와 타는 횃불로 확증하셨습니다. 1. 연기나는 풀무. 아브라함이 재물을 쪼아 먹으려고 달려드는 솔개를 감시하고 쫓으면서 해가 질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기다린 끝에 마침내 받쳐진 재물 위로 먼저 나타난 것은 연기 나는 풀무였습니다. 풀무는 금속을 용해하여 정련하는 뜨거운 용광로를 가리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앞으로 당하게 될 혹독한 고난을 암시합니다. 뜨거운 풀무를 통과한 금은 순수한 금으로 정제되어 나옵니다. 새 풀무 곧 애굽, 철 풀무 같은 애굽, 새 풀무 애굽 땅에서 보낸 400년의 길고도 긴 애굽 생활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금처럼 연단하시기 위한 정화의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이 당장은 고통스럽고 매우 불합리해 보였지만 실상은 고난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큰 민족으로 만들어 마침내 가나안 땅의 참된 주인으로 세우시려는 구속사적 경륜이 담겨 있습니다. 2. 타는 횃불. 연기나는 풀무가 보인 후에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활활 타오르는 횃불은 누구나 확실하게 볼 수 있고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의 매체입니다. 캄캄한 주변을 밝히 박히면서 활활 타오르는 횃불의 그 선명한 형상은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강력한 보증이셨습니다. 성경에서 불은 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냅니다. 광야에서 불기둥은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불 가운데 강림하기도 하시고 불 가운데서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 등장하는 횃불은 분명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으로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것은 하나님 자신이 지나가신 것입니다. 이 언약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하나님 홀로 지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풀무는 지속적으로 연기 나는 모습이고 횃불 또한 지속적으로 활활 타오르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3. 횃불 언약과 미쁘신 하나님. 횃불 언약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역사 속에서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횃불 언약은 아담 타락 후에 시작된 구속 역사가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반드시 그 결말을 보고야 말 것이라는 위대한 구속사의 한 축도인 것입니다. 인간의 말은 거짓되고 공허합니다. 그 마음이 심히 부패하여 거짓됨으로 그 속에서 나오는 말은 전혀 공효가 없습니다. 시편 62편 9절에서는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익김보다 경아리로다 라고 하였고, 극심한 고통 중에 있던 한 시편 기자는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고 탄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지는 참말이며 결코 허망하게 끝맺는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열매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성취되기도 전에 그것을 다시 주워 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판단력과 완전한 지식과 총체적 계획과 영원한 경륜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아무런 막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중간에 사라지거나 약해지지 않고 견고하게 우뚝 솟아오르기를 영원까지 합니다. 말씀하시는 그분이 전혀 거짓이 없기 때문이요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신 분입니다. 미쁘다의 사전적인 뜻은 믿음성이 있다, 믿었다입니다. 헬라어로는 피스토스인데 확신을 가지게 하다, 신뢰하다, 신실하다라는 뜻을 가진 페이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믿으신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체결하시고 성취해 나가시기 때문에 횃불 언약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이루며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의 구원과 승리의 보장도 오직 하나님의 믿부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표대 삼아 나아갈 때 성도는 결코 낙심할 수 없고 그 소망은 견고하며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2. 횃불 언약의 체결 시기. 횃불 언약을 체결한 시기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남북 전쟁을 통하여 조카 롯을 구하고 멜기세덱을 만난 후였고,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종 하갈을 취하기 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한 것은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입니다. 따라서 횃불 언약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한 지 10년째 그의 나이 84세에 체결되었습니다. 이때는 주전 2082년입니다. 횃불 언약을 체결한 연대가 주전 2082년이 되는 성경적인 기준점은 출애굽 연대입니다. 1. 출애굽 연대의 계산.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횃불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횃불 언약을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간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고 괴로움을 당할 것이며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시점이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횃불 언약이 체결된 연대는 출애굽 연대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서 계산해야 합니다. 출애굽 연대를 계산하는 방법은 신학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전 15세기 경에 출애굽했다고 보는 전기 연대설과 주전 13세기 경에 출애굽했다고 보는 후기 연대설입니다. 오늘날 많은 학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견해는 전기 연대설입니다. 후기 연대설에는 출애굽이 애굽 왕 라암세스 2세 때 일어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 했던 바로는 라암세스 2세의 아버지인 세티 1세라고 봅니다. 이 학설은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연대설에는 출애굽이 애굽 왕 아멘호텝 2세가 치리하던 주전 1446년에 일어난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를 애굽 제18 왕조의 투투모세 3세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볼 때 후기 연대설보다는 전기 연대설이 더 타당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열왕기상 6장 1절의 역사적 기록과 부합. 열왕기상 6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장 2절에서는 솔로몬이 왕위에 나아간 지 4년 2월 초 2일에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라고 하여 연, 월, 일까지 정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역사상 주전 970년에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하였으며 솔로몬 통치 4년은 주전 966년이 됩니다. 여기에 열왕기상 6장 1절의 기록대로 480년을 더하면 출애굽한 연대는 정확히 주전 1446년이 되는 것입니다. 후기 연대설은 이 480년을 12 세대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숫자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후기 연대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한 세대는 25년에서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으므로 12 세대는 480년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6장 1절의 히브리어 원문에는 열두 세대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후기 연대설의 이론은 성경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2. 사사기 11장 26절의 기록과 부합. 사사기 11장 26절에서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향촌들과 아로엘과 그 향촌들과 아르논 연안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한 지 300년이언을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한 다음부터 사사 입다의 통치가 있기까지 300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 이후 사무엘의 활동 기간을 포함하여 사울왕의 통치 전까지의 기간은 약 56년으로 가나안을 정복한 이래 사사시대 전체는 약 340년이 됩니다. 여기에 사울의 통치기간 40년과 다윗의 통치기간 40년 6개월, 솔로몬 재위기간 4년을 합산한 84년 6개월을 더하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이후 솔로몬 성전까지의 기간은 424년 6개월이 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광야 생활이 40년, 가나안 정복 기간이 16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결국 424년 6개월에 40년과 16년을 합치면 약 480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계산 방식에 따르면 출애굽부터 솔로몬의 성전 건축까지 약 480년이 걸리고 출애굽한 시점이 주전 1446년이 되므로 확실히 전기연대설이 성경 전체적인 입장과 맞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이 학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2. 횃불 언약 체결의 시기 계산. 1. 애굽에 들어간 연대는 주전 1876년입니다.
출애굽한 연도에 애굽에 거주한 기간 430년을 더하면 애굽에 들어간 연대가 주전 1876년으로 계산됩니다. 주전 1446년 출애굽 연도에 430년을 더하면 주전 1876년이 됩니다. 2. 야곱이 태어난 연대는 주전 2006년입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갈 때의 나이는 130세였습니다. 주전 1876년에 130년을 더하면 주전 2006년이 됩니다. 3. 이삭이 태어난 연대는 주전 2066년입니다. 이삭은 60세에 야곱을 낳았습니다. 주전 2006년 더하기 60년을 하면 주전 2066년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난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습니다. 4. 횃불 언약이 체결된 연대는 주전 2082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가를 취한 때는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 곧 그의 나이 85세 때이며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때는 86세 때입니다. 그러므로 횃불 언약이 체결된 것은 아브라함이 하가를 취하기 전인 84세 때인 것입니다. 이는 이삭을 낳기 16년 전입니다. 결국 횃불 언약이 체결된 연대는 주전 2082년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주전 2066년에 16년을 더하면 주전 2082년이 되는 것입니다. 3. 4대 만에 돌아온다의 의미.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인의 땅에서 종살이하게 될 기간을 400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그리고 창세기 15장 16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4대 만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신학적 견해가 몇 가지 있습니다. 대다수의 신학자와 주석가 그리고 목회자들은 창세기 15장 13절에 나오는 400년을 창세기 15장 16절에 나오는 4대와 동일한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대를 100년으로 계산하여 4대는 400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400년과 4대는 같은 기간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이를 강조하기 위해 서로 다른 표현을 썼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한 세대를 한 사람의 일생을 나타내는 전 기간으로 즉 대략적 평균 수명을 100년으로 보고 그것에 맞추어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0년과 4대가 맞아 떨어지니 그 성취의 때를 굳이 구분하여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1. 한 세대를 100년으로 계산하여 400년과 4대를 동일시하는 견해. 2. 400년과 4대를 같은 기간으로 보는 견해의 평가. 이상에서 보듯이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400년과 4대를 같은 기간의 다른 표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할 때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구한 역사 속에서
세계 최초로 밝힌 400년과 4대의 관계. 첫째, 아브라함 이전 10대의 조상들의 수명은 평균적으로 100세보다 훨씬 많은 나이입니다. 당시 족장들의 수명은 노아 950세, 셈 600세를 비롯하여 아르박삭 438세, 셀라 433세, 에벨 464세였습니다. 물론 바벨탑 사건 후에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빌렉 239세, 루 239세, 수룩 230세, 나홀 148세, 데라 205세였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횃불언약을 체결하실 때 한 세대를 100년으로 계산하여 400년을 4대와 같은 의미로 말씀하셨다면 당연히 아브라함 당시 한 세대의 수명은 100년 정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평균 수명은 100세를 훨씬 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후에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 모세는 120세 등 성경에서 대표되는 인물만 보더라도 평균 수명은 140세가 넘고 있습니다.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이르는 아담의 직계 자손들 20명의 수명을 보아도 100세 전후에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세대를 100년으로 계산하여 400년 종살이 기간을 4대로 해석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둘째, 400년과 4대는 계산하는 단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횃불 언약이 성취되는 시기를 13절에서는 400년, 16절에서는 4대라고 다르게 말씀하신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400년은 예언 성취의 시간적인 기간을 가리키며 4대는 예언이 성취되기까지 이어지는 세대의 대수, 곧 사람의 대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400년과 4대는 계산하는 단위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특별히 4대 만에 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도르로서 시기, 세대, 거주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위에서 살펴본 주석이나 학자들의 견해처럼 어느 한 사람의 일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나 다음 세대를 볼 때까지의 기간을 뜻합니다. 즉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어 다시 어린아이를 낳을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따라서 한 세대는 보통 30년 정도로 잡았습니다. 노아의 첫아들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세대를 볼 때 셈이 홍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아르박삭을 낳은 나이를 100세를 제외하면 아르박삭부터는 거의 30세를 전후로 하여 첫 아들이 태어나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2절 아르박삭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창세기 11장 14절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창세기 11장 16절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창세기 11장 18절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창세기 11장 20절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창세기 11장 22절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창세기 11장 24절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이상에서 볼 때 한 세대는 보통 30년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처럼 도르는 구약 성경 어느 곳에서도 100년을 의미하는 것으로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노아가 장자 셈을 낳았을 때인 502세를 시작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때까지 세대는 10대이며 연수로는 총 490년입니다. 또한 족장시대에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욥은 환란 후에 140년을 더 살았다고 했는데 그 사는 날 동안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16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이들 경우에 한 세대는 100년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400년이 4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에서 볼 때 400년과 4대는 결코 같은 기간이 아니며 횃불언약 가운데 서로 다른 내용을 설명하는 서로 다른 예언인 것입니다. 400년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가 애굽을 섬기는 기간을 나타내고 4대는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땅 가나안에 돌아올 때까지의 대수 도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4. 4대가 시작되는 출발점.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에 성취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점은 4대의 출발점을 누구로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의 대표적인 견해로는 4대의 출발점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 들어간 때 곧 야곱의 아들들 때로 보는 견해와 아브라함 때로 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4대의 출발점을 아브라함 자손이 애굽에 들어간 때로 보는 견해. 창세기 15장 16절에서 내 자손은 4대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가운데 보이스와 부시는 내 자손을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도 애굽에 들어가는 후손만을 가리킨다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아들 레위를 1세대로 보고 모세를 제4대로 해석하였습니다. 이들은 4대를 레위, 고핫, 아므람, 모세로 해석하였습니다. 이상근 박사, 러크만, 윌밍턴과 같은 학자들도 4대를 레위부터 모세까지 해석하여 동일한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신학자 드라이버는 레위가 아니라 요셉부터 모세까지 4대로 해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레위부터 모세까지의 대수는 실질적으로 4대가 아니고 그보다 훨씬 많은 대수이므로 레위를 4대의 시작으로 보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레위부터 모세에 이르는 4대 사이에는 많은 대수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랜드 주석 민수기 1장의 난제 해설에서는 출애굽기 6장 16절에서 20절과 역대상 6장 1절에서 3절의 족보에 나오는 모세의 부친 아므람과 고핫 사이에는 6, 7대 간의 간격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기록하여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레위가 아버지 야곱과 함께 애굽 땅에 들어왔을 때 그는 이미 아들 고핫을 낳아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고핫은 애굽에서 133세에 죽었고 모세는 출애굽 80년 전에 태어났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거주한 기간은 430년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에 들어올 때 고핫의 나이가 최소 한 살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애굽에 거주한 430년의 기간에서 고핫의 향년 133세와 출애굽 당시 모세의 나이 80세를 빼면 약 217년의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고핫의 아들 아므람이 137세를 살고 죽었기 때문에 이 217년 동안 아므람 일대만 존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고핫과 모세 사이에는 분명히 아므람 외에도 여러 대수가 있었으며
그것이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예로 가나안에 입성한 지도자 여호수아의 족보의 경우 역대상 7장 23절에서 27절에 전 대수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는데 야곱으로부터 여호수아까지는 4대를 훨씬 넘어 12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볼 때 4대의 출발점을 아브라함과 자손이 애굽에 들어간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성경과 전혀 맞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4대의 출발점을 아브라함으로 보는 견해.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창세기 15장 본문의 현장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본문의 상황을 볼 때 횃불 언약의 내용을 어떻게 계시하셨는지 4대가 누구부터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6절을 보면 해가 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다음에 네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아브라함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에게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다. 둘째, 하나님께서 그 섬기는 나라를 징치하시고 이스라엘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 셋째, 아브라함은 장수하다가 평안히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넷째, 아브라함의 자손은 4대만에 이 땅으로 돌아온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창세기 15장 14절에서 내가 그 나라를 징치하겠고 그 자손은 4대만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의 전 과정, 곧 종살이의 시작과 진행과 다시 나올 때까지를 모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다시 현재 계시를 받고 있는 아브라함 개인에게로 화제를 돌리셨습니다. 자손들의 암울한 미래를 말씀하신 후 창세기 15장 15절에서 화제를 아브라함에게로 돌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오라고 장수의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이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16절에서 내 자손은 4대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손은 지금 계시를 받고 있는 아브라함 너의 자손이라는 의미이므로 4대의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석하는 것이 본문의 문맥상 올바른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5장 16절 상반절에 내 자손은 4대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라는 문장과 창세기 15장 16절 하반절에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라는 두 문장의 연관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16절 하반절에 아직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히브리어로 아드 헨나인데 헨나는 여기 또는 지금이라는 뜻이고 아드는 까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계시를 받고 있는 현재까지는 아무리 족속이 죄악 중에 있기는 하지만 죄의 분량이 다 차지는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아무리 족속의 죄가 다 차게 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무리 족속을 멸망시키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현재의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4대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창세기 15장 16절 상반절과 하반절 두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 이는이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4대의 출발점이 아브라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키인데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로서 두 문장이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않았다는 판단이 현재 하나님께서 상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면 4대 만에 돌아오리라는 예언도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상에서 볼 때 4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 들어간 때부터가 아니라 분명히 현재 계시를 받고 있는 아브라함 때부터로 보는 것이 성경 원문과 일치하는 가장 정확한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하신 헷브론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반드시 성취되어야 합니다. 4대의 시작이 아브라함이라면 이제 나머지 2대, 3대, 4대째에 해당하는 인물이 누구인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 이새의 눈에도 차지하나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조차도 잃어버릴 뻔했던 막내 아들 다윗을 인정하시고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4대에 해당하는 인물들은 모두 하나님 중심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 4대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성취하는 특별한 대수가 될 것입니다.